연수구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관. 축구장과 농구장, 탁구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춰진 이곳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셔틀콕이 허공을 수놓는 이곳은 배드민턴장입니다. 높게 앉는다 생각하고. 땀과 열정으로 가득한 코트가 들려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번 연수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장애인체육회 직장경기부 운동 선수로 뛰고 있는 오수현 선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쯤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정말 큰 교통사고였었고요. 그래가지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술, 담배를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든 생활을 지내면서 이제 있다 보니까 배드민턴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저 운동 많이 했었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릴 적에 이제 많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이제 사고 나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아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배드민턴을 시작하면서 이제 재활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배드민턴 통해서 다시 앉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고 다시 뛰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전 생활체육회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아마추어로 활동하던 오수현 선수는 사고 이후 장애인 배드민턴 쪽으로 전향하며 경기도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장애인체육회 소속이 되어 2년이 닿아 인천시 실업팀에서 선수로 뛰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네가 앞에서 여기 아까 서비스였을 때도 사고 난 후에는 신체적으로 아픈 게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조금 조금씩 느껴가면서 제 이제 정신적으로 더 많은 조금 재활이 됐다 그럴까요? 사고 나고 아팠던 경험도 있지만 그 계기로 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강인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아가면서도 조그만 거에도 더 감사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의 그런 거 좀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상대가 잘하고 못하고 어차피 1점밖에 안 줘. 내가 실수 안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 오수현 선수는 좀 남다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성격이 맨 처음에 저희들 여기 왔을 때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내성적인 성격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여기에 저희들 팀에 들어와서 성격도 바뀌고 또 성격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남 배려하는 거 그게 팀워크의 가장 참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충실하게 지금 따라와 준 나머지 지금 전국적으로 뭐 아주 상위권에 아주 선수로 해서 참 그 모든 것을 다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현 씨는 평상시 자기가 맡은 그 활동량을 충분히 해내고 운동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모범이 될 만큼 타고나고 저희랑 스파링을 해도
충분히 이제 잘 리더해 주면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장애인 운동부다 보니까 다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솔선수범해서 잘 도와주고 아주 성실한 친구예요. 우수현 선수의 이야기를 듣고 만남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남석 구청장인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훈련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고 몸들이 잘 반응이 잘 안 됐을 텐데 막 짜증도 나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니다. 시작한 건데 예, 제가 일단 라켓을 들었으니 뭐래도 한번 원래 좀 승부기질이 있고 예, 그래서 메달도 타봐야 되고 대회 나와서 우승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 그러니까 아파왔던 친구들이나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해낼 수 있다 너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이면 이게 세계대회는 없나? 세계대회도 예 많이 제가 또 여기 들어와서 이제 들은 바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세계대회도 한번 도전해보는 걸 꿈꿔보시는 것도 괜찮을까요? 예, 그것도 꿈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동선수라고 하면 이제 최고 이렇게 꿈이 올림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나가서 뛰어보기도 싶고 메달도 따보기도 싶고 한데 마지막으로 그런 어려움을 지금도 아마 병상에서 고통에서 좌절하고 그 전에 이렇게 힘들어했었던 똑같은 시간을 지금 겪고 있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좀 나누시죠. 아 예, 저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또 이렇게 힘들어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너무 이렇게 안에만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것들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빨리 일어나시고 밖으로 나오셔야만 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각이 바뀌고 더 여러분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아픈 부분도 많이 이제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좀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네. 예, 꼭 그 이 내용 한번 보셔서 정말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저앉지 않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오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면 된다, 내가 그렇게 했다. 예, 오늘 참 귀감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약속했듯이 이제 올림픽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예.